우리 사회의 세혈, 세력, 권력 이런 거 다 뿌리 뽑아야 돼. 법이 중립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. 자 보자, 이번 사건은 뭐야. 찜질방에 가서 탕 속에 있던 김 씨의 발을 싹 다 물어 뜯었네. 뭐 이런 의미다 있어 이거. 이용진 들어와. 와! 와! 우와! 블럭입니다. 블럭! 오로지! 오로지 왁스크래치! 야 이용진이 나 봐봐 이거 뭐야. 야 너 찜질방에서 왜 인마 탕 안에 있던 김 씨의 발을 싹 다 물어 뜯었어? 왜? 저는 그냥 발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었습니다. 제 꿈은 의사였으니까요. 야 이 자식아. 야 인마 사람 발 싹 다 물어 뜯는 의사가 어딨어? 의사가 어딨어 인마? 닥터피쉬! 닥터피쉬! 그래! 닥터피쉬 그들은 다리를 물어 뜯는 것이 생각나죠. 정답이 좀 나라 인마. 너 제발 이해되는 말 좀 해라. 이해되는 말.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목욕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. 여러분! 헤어드라이기는 머리카락만 말리는 거 아닌가요? 당연하지. 응? 아니 왜 그걸로 이 하지마! 왜 그러는 거죠? 알았어 하지마. 그리고 이 수건! 이 수건 말입니다. 이거는 물기만 닦는 겁니다. 아, 당연하지. 그게지. 아니 왜 물상식한 사람들이 야, 이게 뭐예요? 판사님 왜 목욕탕에서 씻고 나올 때 바나나우유가 그렇게 맛있는지 아십니까? 그건 이제 그 달수증상이 수분이 들어가고 영양분이 또 들어갔을 아니요, 때 아니요 판사님 때문에, 그냥 돼지라서 맛있는 거예요. 맞아요. 그건 맞아. 그건 맞아. 맞아요. 놀리지 마라. 판사님은 돼지니까. 놀리지 말라고. 놀리지 마. 판사 놀리지 마라. 야 너는 락을 좀 배우고 오라고. 판사님 어? 목욕탕에 있는 모든 것들이 락이었습니다. 뭔 소리야 그게. 판사님이 먹었던 그 식혜 그게 락이라고요. 뭐야 그게. 비락. 아 비락. 아 그래 동남아 좀 브랜드야.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 마련된 방이 있었습니다. 무슨 방인데? 락커룸이요. 아 락커룸. 그 방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? 그 락커랑 락커랑 자식상 이거 돌아야 돼. 무슨 돌아야 돼. 예. 이거 노우세요. 왜 이래. 이거 노우세요. 이거 노우세요. 차라 12시야 차라 12시야 방송국에 가면 작가도 있고 PD님도 있고 남창희도 있습니다. 섭외 좀 많이 해주세요. 아이고 싫은데. 아이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. 밖에서 그냥 엄마랑 춥게 겨울을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인데 이번 겨울에 네 오리털 잠바 좀 입어도 돼? 내 거기 담배꽁 나가지고 털 다 빠졌거든. 그 장난이 썩히면 뭐하냐? 어차피 한 2년 들어갈 것 같은데 엄마랑 나눠 입자. 무슨 소리예요? 털 다 빼놔가지고 이제 니께 캐나다도 쓰고 그거 입어도 돼. 아, 무슨 소리예요? 앉혀. 아버지 장난하는 거야 지금 나랑? 앉으세요. 야 부모님이 저러니 말이야. 애가 배우는 게 없지. 이용진이 너 임마 구속시키려고 내가 지금까지 데리고 왔어. 너 소리 못해 임마. 도끼 들어와. 예? 누구? 묻는 말에 단말하는 거야. 이용진이가 찜질방에서 난동을 부릴 때 네가 같이 있었어. 증언해봐. 아예 세컨댕이 이 프렌드가 그 잼질방으로 저한테 오래는 거 생각나. 그래서 제가 잼질방으로 딱 갔어요. 눈나게 달려가죠. 근데 이 친구 혼자 있는 거예요. 울고 있더라고. 야, 이 자식아, 야, 얘들 어디서 내가 가서 혼내줄 게 어딨어. 그러니까 이 프렌드가 나한테 울면서 아 씨발. 어? 야, 지금 뭐라고? 아 씨발. 뭐라고? 아이스방이 돼. 아이스방이. 아이스방이 눈일이야 됐어요. 렛츠고. 예 뭐라고? 난 눈일이야 뭐라고? 나 수면실이야. 아 수면실이라고. 난 수면실이야. 난 수면실이야. 아 속도 좋다. 자고 있는 거야. 장난해 말. 아 그래서 수면실에 들어가는 거 알았어. 알겠다 알겠다고 해서 야 친구야 우리 식혜 있다가 우리 한숨 재고서는 나가가지고 뭐 식혜든 뭐 빼이장국이라도 뭐 좀 먹자 했어요. 그래서 알았다고 제가 잠을 자는 줄 알고 근데
아 저쪽에서 누가 올라오는 건데 낯익은 얼굴인데 아 보니까 영화배우 류승룡 씨인 거예요. 그래서 어, 류승룡 씨가 여기 영화란 죽고 왜 왔습니까? 그러니까 아 전단지를 배달하러 왔대요. 그러니까 아 여기 전단지 배달을 왜 오십니까? 그러니까 아 우린 한 민족 아닙니까? 그러니까. 그래서 전단지가 뭐냐 보니까 아 뭐 어디 근처에 젬봉 집 하나 오픈했대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젬봉이요? 그래 알았어 아사장님 그럼 여기 젬봉이 무슨 젬봉이 맛있습니까? 그러니까 그 류승룡 씨가 샘손 젬봉이 맛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 그럼 샘손 젬봉이나 그냥 젬봉이나 뭐가 틀린 거예요? 그러니까 아 샘손 젬봉은 샘손이 들어와 있고 그냥 젬봉 그냥 젬봉이 들어가 되는 거예요. 그냥 짜장면 먹어 짜장면. 아 그래 가지고 아저씨 알겠습니다. 그럼 내가 한번 가볼게요 아저씨. 여기서 떠들면 안 돼 수면실에 그냥 가셔야 돼요. 그랬어요. 근데 갑자기 가다가 이 친구 딱 자는 거 보더니 갑자기 히가로 기가로 기가로 뭐라고? 이간대. 안 가로. 이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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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로. 야 나가. 야 똑바로 지금만 하고 가라고 몇 번 얘기하라. 알았어.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친구는 안 되겠다. 친구를 깨워서 이 친구가 일어나라. 정신 없다. 나가가지고 빨리 씻고 나가자 그랬어요. 그래서 옷통 벗고서 이제 샤워장을 딱 들어갔는데 아니 샤워기 왜 부수 안에 가라들이 다 그냥 샤워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딱 엉덩이가 누구는 위에 올라와 있고 누구는 밑에 올라와 있고 없다고 이야기해서 약간 이게 비트가 이렇게 비트로 갔더라고요. 비트 갔다 오게. 아 저 엉덩이를 보면서 저 사람들한테 내가 거친 프리스타일 한번 보여주겠다 해서. 그러네 맘대로 해. 렛츠 고. 야 후와 후후후후와 둔둔다 두둔두둔다 둔둔다 두둔두둔다 샤워가 부스부스 하지마 노란색에 벌어죽겠어. 예 렛츠 고. 너 뭐라고 했어? 뭐라고? 야 샤워가 부스부스 하지마 하지마 노란색에 벌어죽겠어. 예 렛츠 고. 조금만 더 해봐. 뭐라고? 샤워가 부스부스 하지마 하지마 노란색에 벌어죽겠어. 맞아 샤워기 앞에서 우주 사지마 한 줄만 노란색에 벌어죽겠어. 예 찌린네. 야 이거 찌린네. 제자리 빨리. 야, 갑자기 야, 다 구속해 임마. 다는 내어야 이거 갑자기 뭐야? 아시 뭐였어요? 마이클 잭슨인가 누구 아니요, 뭐야? 아니요, 마이클 잭슨 아닙니다. 어. 이거 굉장한 유행을 페르라예요. 이게 팬사님께 제가 하는 내가 아, 안 할래. 알았어, 선물 드릴게요. 대체 가라. 우와! 야! 왜 그래? 아, 또 쓰였어요. 뭐라고? 아, 또 쓰였어요. 뭐라고? 더 지니어스라고. 아, 더 지니어스라고. 더 지니어스. 더 지니어스 법정. 락커와 도끼의 형량 대결 다음 시즌은 감방에서 계속됩니다. 호빗 법정 다 구속시켜. 정답!